갔다 가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이 좀 전에 저를 뒤에서 불렀어요. 네. 네, 제가 그냥 전체 단체 영상 찍은 걸 잠깐 보셨나 봐요. 예, 네, 오늘 아침에 다. 오늘 아침에 다 봤어요? 네. 1시간 30분을? 예. 네. 이야, 제가 사실은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양태석 선생님하고 네. 가면서도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를 뒤에서 불렀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김정혜 선생님. 네. 발을정정 바다해자래. 발을정 바다해. 운향 김정혜. 예.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안동.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왜냐하면 네. 나는 이 작품을 하신 작가님이 네. 상상이 안 갔었어요. 근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양태석 이사장님께서 여자분이라고 그러셨고 이 작품을 보고는 여자분이라고 상상을 못했고요. 네. 일로 와보세요. 일로.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 작품 앞에서 네. 선생님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에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작품을 하시는 분이 이런 작품까지 하시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할 때마다 다르게 해요. 할 때마다? 네. 아니 그림이 같은 게 없어요. 그래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크기 맞추느라고 10호 맞추느라고 10호 맞추느라고? 네. 보통 저런 대작을 하시는 분이 10호 맞추라고 그러면 일필 희지하고 말 텐데.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젊을 때는 붉은 구두를 많이 신었어요. 붉은 구두를? 빨간 구두를? 네. 그리고 나비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골 사람이라 태생이 그 나비하고 같이 살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상상은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자면은 나비는 남자, 꽃은 여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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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식물이 한쪽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그 사회가,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나비와 꽃, 예. 암수가 있어야 아름다운 사회네요. 네. 네, 네, 네. 이쪽 좀 볼까요? 아. 이거는 제가 저기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 네. 네. 근데 그 호텔이 1,400개 객실이더라고요. 호텔 객실이? 콩코드는 아니고 호텔이 그게 미로 찾기더라고요. 찾아가는데. 예, 내 방 찾아가는데도 힘들었다. 예, 근데 그건 전부 악기가 빠져 있어. 악기가. 호텔 앞 옆에 방 옆에. 예. 객실과 객실 사이의 전부 다 악기가 다 이렇게 돼 있어. 이야. 악기 부는 사람하고 연주가 하고 음악가가 돼 있는 이렇게 다 돼 있어. 그래서 아차, 그 포인트를 찾았고 이것은 나팔 같다. 색소폰 같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듬을 타기 위해서 이제 내가 금반을 넣고 이거는 첼로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긴 여름 다 살린 후 볕밭이 환한 봄날 어순 새벽 일어나는 새내기 웃음처럼 향맑게 꽃 피운 소리 한 여인이 트럼펫을 연주한다. 이것을 제가 트럼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펫을 선생님도 연주하실 줄 아세요? 감상 많이 하고.
아, 그렇죠. 트럼펫을 사실 주로 저기 정년 퇴직하고 폼나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남자들의 로망인가요?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이니까 시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물을 시에다 대입을 합니다. 아, 시인의 그림이시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시, 내 그림은 네. 한 점 한 점이 다 시의 연속이다. 네. 대단하시다. 1월 5봉도의 1월 5봉도 전통 미나의 1월 5봉도에 나비를 하고 목다 늘린 거죠. 애들은 우리 옛날 텃밭에 이름 키웠잖아요. 키우니까 내가 신나게 그린 거예요. 예. 일필휘지. 일필휘지. 그거야말로 일필휘지야. 쫙쫙 해바라기 줄기를 그냥 쭉쭉 훑어내고 해바라기 꽃잎도 부터 큰 붓을 하고 한 번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붉은 거잖아요. 이걸 푸른 거 칠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잎이 푸르잖아요.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밑에 푸르게만 하고 저 위에 햇볕은 우리가 말하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잖아요. 예, 예, 예. 해바라기. 그래서 붉게만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것도 이미지화 시킨 거죠. 새 두 마리들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각종 동물들, 식물들이 그렇죠. 같이 엉켜져 살고 있어, 어울려 사는 거죠. 천상의 노래가 다 있는 거죠. 네. 천상의 시와 노래가 다 있는 거죠. 모든 아름다운 소리는 다 들어 있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 전시했던 작품이에요. 120호. 예. 이게 저기 해는 아니고 달, 으슴달이죠. 예. 아까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조금 햇빛, 아주 열이 조금 식어가는 그런 해거든요. 예. 그때 되면은 모든 새들 아니면 인간들 모두 다 이제 기소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쉬는 거예요. 쉼, 달빛 그늘에서 쉼, 쉰다는 뜻이에요. 쉼을 말하는 사람도 좀 쉬어야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기운을 얻어서 행동을 하죠. 일주일에 뭐 5일은 하고 이틀은 쉬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1년에 9개월을 놀고 세 달만 일하는데. 멋지다. 예, 지금도 노는 중이에요, 선생님하고. 이야. 진짜입니다. 저는 1년에 3. 예. 아니, 그럼 직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포 늪을 가는데 지금 예쁜 갔어요. 신적 소재를 찾았어. 근데 한 가을 10월까지 되면은 이제 잎이 노랗게 변하고 이렇게 열매가 맺기도 하고 꽃이 피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제 옆으로 하면은 그렇죠.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예. 갈숲의 노래가. 갈숲의 노래. 아, 저 밑에 나라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리네. 갈숲의 노래. 진짜 갈숲의 노래 이것도 이제 해보실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아 재밌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이게 제가 큰 거는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직립으로. 네. 이거는 제가 옆으로 이렇게 놓고 제가 랩소디. 네, 그건 이제 좀 있다가 아직 안 찍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모든 것이 조금 자연스럽게 그렸거든요. 움직이는. 여기에서는 그 요즘 값이 그냥 하늘 모르게 올라가는 금빛도 보이네요. 진짜 금은 아니죠? 네, 가루. 네. 선생님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가끔 그림 감상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작가들한테
작가 선생님 소나무가 날개가 달린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소나무가 일정하게 크면 위로 안 올라가고요. 날개 옆에 잘, 날개를 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높이는 4m 80밖에 안 돼요. 예. 높이는. 예. 그런데 진짜 날개가 붙어서 이렇게. 그렇죠. 하계 날개 마냥 쫙. 그렇죠. 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밭이 큰 밭이 있는데 예. 밭을 다 덮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가다가 이제 밑으로 뭐 밑으로 쳐져요 다. 밑으로 쳐진 걸 반송이라고 그래요. 반송. 오, 밑으로 쳐진 서, 걸? 서릴반자로 써요. 서릴반. 땅에 서린다고. 내려와. 서린다? 서릴반. 그 이제 흙, 저 벌레 충에다가 답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에 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용터님 하듯이 용 닮아서 말룡송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대단해요. 네. 그래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소나무 실경이에요. 그래 이것 좀 이천이요? 네. 이게 경기도 이천의 어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반용송. 예. 경기도 이천의 예. 반용송을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제 그림이 나와요. 예. 경기도 이천의 예. 반용송. 이거 최초로 아마 우리 책 내가 그렸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가볼게요. 저는 거기는 예. 저 미국서 뭐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워낙 많.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이 소나무를 몰라요. 근데 그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예. 그치? 아무나 보죠. 신앙적인 거예요, 이게. 가서 막 재물을 드리고 이래요. 이 소나무 앞에 가서. 그 정도는 오래. 대단합니다. 네. 신라말 도선 순사가 신나. 어쨌든 뭐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김정혜 선생님께서는 그 소나무를 훔쳐온 거지 뭐. 그죠? 까짓거 뭐. 마음으로. 네, 까짓거 뭐. 이거 몇 호입니까 이건? 이건 한 400호 되겠죠. 400호요? 네. 이건 가격을 얼마 써놨어요? 열폭 명품이에요. 가격을 얼마 써놨어요? 저는 뭐 억대로 주도 안 팔아요. 억조도 안 팔아요? 네. 현금 가져오면 팔겠지 뭐. 왜냐면 누구 사러 왔었어요. 오 진짜로. 사러 왔는데. 선생님. 네. 선생님 대단하신데요. 네. 아, 멋있어요. 선생님의 스승은 누굽니까? 스승이요? 네. 아, 지금 돌아가셨어요. 149 자무 선생님. 예. 그분 딱 한 분만 스승입니까? 아니 이제 149 자무 선생님의 제자가 목은 김구라고 있어요. 마산에 살고 있어요. 그분한테 배웠는데 이제 일사 선생님은 또 월정 장우승 선생님이 약간 지도를 좀 받아서 개가 있어요. 좀 계보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이제 계보 위출에 선생님도 서 있습니까? 저 밑에죠. 밑에 서 있든 말든 어디에 서 있고 네. 그 밑으로도 계속 네. 선생님 제자도 이어지고 네. 대단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 좋아하는 제가 서장품 중 최고 좋아하는 이거는 저것도 일필이지거든요. 예. 안도에 가서 이 종이를 한지를 사와서 그린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합천문 안에 그 화연이라고 하는 방산나무예요. 예. 제가 합천 출신이에요. 오, 예. 이게 한 600살. 예. 그리고 참고로 저거는 1500살이에요. 해인사가 앞마당이었어요? 아니요. 합천에 사시니까 합천의 해인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골. 아, 선생님의 고향이 합천 해인사 아닌가요? 네. 저기 논두렁 위에 있는 거. 선생님, 음악에 대한 조예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시를 쓴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막 대입을 합니다. 자연에서. 왜냐면 듣는 걸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믿음은 있잖아요. 아이고, 아주. 저기 제가 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눈 청소 가끔 보다가 눈이 저기 그 잘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랩속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것도 막 자유자재로 그렸잖아요. 예. 서 있는 것만이 침묵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8월에 요즘 이게 이제 막 이끄다면 이거요 요즘. 8월의 랩소디라고 제가. 네, 8월의 랩소디. 네. 이 실크, 실크에 그린 거예요. 어, 실크 원단에? 예. 네. 좋습니다. 한 개 따드릴까? 아유. 사람들 오면 한 개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다 가을 소재예요. 전부 다. 예. 석류. 우리 집 마당에 석류가 있었어요. 예. 석류. 저도 꼭 하나 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새콤달콤 시월이 북달이 된. 이것도 우리 신금을 우리자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번식 그런 그 이미 네. 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그렇고. 네. 자선번창. 네. 이것도 장미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려 그래요. 한 번에 묻혀가 그리 그래요. 아 부럽습니다. 아. 그 이걸 누가 할머니 일기장에. 읽어보세요. 할머니 일기장에 탄생수란을 다시 보내 오롯이 청춘을 건 그 봄이 오늘이라. 시적인 감옥은 있습니까? 이승의 사랑을 살다 사랑을 살다 시열 하나 시열 하나에 불태워 580돌. 580돌입니까? 작년. 한글날 기념. 작년에. 제가 한국문인협회 시서와 진흥위원장이에요. 예. 제가 주제를 해가지고 시서와 전을 열었어요. 작년에 인사동에서. 시서와. 네. 할머니 일기장의 탄생 설화를 다시 보내. 자, 오롯이 청춘을 건 그 예. 봄이 오늘이라. 근데 무슨 뜻이냐?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작년에 그 앞에는 할머니, 할머니 앞에는 또 그 위에 할머니, 정종, 고조 있잖아요. 그런 게 뿌리가 있어버려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이거는 1년생이 아니고, 이거는 다년생이에요. 뿌리만 있으면. 이것도 다년생이죠. 그렇죠. 예. 이승의 사랑을 살다 씨알 하나에 불태울 580돌 한글날 기념. 제 시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네. 이게 딱 평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가 네. 아까도 저기 그래서 봤지만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도 기운이 솟았다가 땅에 꺼질 것 같이 쓰러질 것 같이 그냥 그 화를 못 이겨서 이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수양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참고로 전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네. 그럼 그림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놓지 않았나요? 한 10년을 공무원에 우수 공무원이 있으시죠. 아 공무원 한 5년? 5년이 있어가지고 우수 공무원들 장갑 표창 받고 막 이런 표창도 많이 받았어요. 무슨 공무원이요? 행정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그게 8년 차에 도저히 뭐 못 견디겠어요. 왜냐면 후숙되는 거는 이제 제 그림을 보다 엄청 후숙하고 후숙당하고는 못 살아요. 자유스럽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서예가인데 그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렇죠. 피는 못 속이지. 그래가지고 사표 하루아침에 사표 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사표를 냈습니까? 네. 신랑이 가만 두던가요? 아니 하도 하니까 네? 하도 못 견뎌 하니까 그 때려치워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몇 년 했습니까 그럼? 어쨌든 아버님이 서해 가시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먹은 갈고 배웠을 테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국악기 리듬악기 국악기 뭐 두목 장구 이런 거
치는 거 이런 건 잘했어. 시조 창을 하셨거든. 창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주해가면서 했어요. 제가 그런 거 보고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저기 옛날에 탱화도 하고 그러셨어요. 탱화? 네, 탱화, 불화. 네, 불화도 하고 뭐 아주 다재다능하시고. 네. 저 뭐 태권도 도복도 직접 만들어주고 막 이랬어요. 대단한 분인데 50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공무원 생활 한 10년도 안 하고 때려쳐버리고. 네. 그때부터 그림에 매진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32살부터 한 30년을 그냥 하루도 안 쉬고. 5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32살부터 현재까지. 이야, 다른 일은 제가 그 젊을 때는 헬스도 하고 수영도 했는데 그걸 골프도 딱 손 놓고 계속 이것만 하고 틈만 나면 씻어야 되니까 또. 아, 젊을 때는 운동도 좋아하셨는데. 네. 이 그림... 아마 우리나라 남한에 웬만한 산 안 올라가 본 데가 없어요. 가면 꼭 정상을 올라갑니다. 정상. 그러니까 그런 오기와 투지가 있으니까. 아, 꼭 가야 그림을 돼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림이 더욱 값져 보이네요. 그리고 또 왜냐면 그림만 그리는 여리여리여리한 체력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한번 제가 마음먹었다 하면 끝을 보는 사람.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선생님, 제가 김정혜 선생님, 제가 한 500분을 찍었어요. 이렇게 500분 정도.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을 봐도 전 몰라요, 얼굴을. 그러니까 꼭 특별히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잘생겼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은 제 마음대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